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의 시안이입니다.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목소리가 그냥 상쾌하십니다. 깨꼬리 같아요? 아유 활기차요. 아유 간만에 웃으시네. 언제 안 웃었어요? 아이 그래도 요즘 뭐 작가님이 뭐 저기에서 잘 안 웃는다고. 아우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너무 많이 깔깔거리고 웃으면 안 되죠. 그래 그런 것 같아요. 목소리라도 그죠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서요. 또 오늘은요. 알고 있어요 소금. 그래요. 맛소금, 왕소금, 꽃소금, 복소금, 주경, 가는소금, 깨소금. 애들은 몰라가라. 다시 한번 읽고요. 맛소금, 꽃, 맛소금, 완소금, 꽃소금, 볶음소금, 죽염소금, 가는소금, 깨소금. 애들은 몰라. 소금이란 소금은 다 불렀습니다. 네. 또 다른 소금 있나? 왜냐면요. 재물이기 때문에. 저는 소금을 되게 좋아해요.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? 부정도 쫓고 나의 재물신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는요. 단지가 한 7개는 있거든요. 근데 하나는 쌀을 담고 나머지는 소금. 그 다음에 물. 그래서 세 단지에다가 하나는 물을 가득 담고 그 다음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쌀이랍니다. 그 다음에 하나는 찹쌀을 담았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저한테는 업신이라는 신이 들어와 있거든요. 처음부터 저한테는 업신이 뭐냐면요 구렁이거든요. 근데 구렁이가 이 단에 이게 이제 재물 단인데요. 또 지금 또 소름 끼치네. 재물 단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누런 구렁이가 쫙 있으면서 항아리 두 개, 시커먼 항아리 두 개가 양쪽에 딱 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업신인지 몰랐어요. 업신은 이제 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업신인데 그 업신이 뭐냐면 조상신이에요. 이제 조상에서 이제 어부로 들어온 신인데 그 업신이 바깥으로 나가면 예, 집안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. 근데 나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안 망했어요, 저.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나가냐면 몰라주면 나가요. 몰라주면 나가는데 그 업신을 어떻게 모시냐면 콩으로 모실 수도 있고요. 소금으로 모실 수도 있고 물로 모시는데 물로 제일 많이 모셔요. 물로. 그래갖고 물로 모시는데 소금은 왜 옛날부터 그렇게 귀하게 여겼냐면 소금은 염분인데요. 그 귀했어요. 옛날에 그렇죠. 소금 귀했죠. 장수가 제일 잘 살았어요. 그래서 맞아요. 소금 장수하고 연애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했대요. 옛날 여인들이. 지어낸 말 아니에요? 어? 지어낸 말 아니에요? 아, 지어내긴 내가 왜 지어내요? 진짜요? 물론, 가끔가다 지어낼 때도 있어요, 엄마야가. 근데 이제 아주 가끔, 그거는 가끔. 그래서, 재물신인데 요즘에 상가 요즘에 우리나라 소금이 좀 싸잖아요. 그죠.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. 맞아요. 근데 이제 국산 소금도 이제 싸기는 싸요. 몇만 원이면 이제 한 보따리 사기는 사요. 근데 나는 그거 집에 많이 있으면 꼭 부자 같더라고요. 굵은 소금. 네, 굵은 왕소금. 그거를 왕소금이라 그래요. 네. 담아가 하나가 이만해요. 근데 하얘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하얀 거는 노노노 안 네. 좋아요. 조금 약간 누리끼리 시커머리 쭉쭉 네. 캔 게 좋아요. 아 그럼 그게 그거 한 대 맞으면 뒤도 아프다. 그걸 한 대 맞으면은 여기가 툭 부르터요. 그리고 맞네. 막 발보도 아프고. 그리고 그거 발바닥 문지르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문지르면 맨질맨질해요. 손바닥이나 발바닥이.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걸 막 비비면 여기다 하면은 손바닥이 맨질맨질해져요. 그게 무슨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무튼 뭐 맨질맨질해지면 짠기 그런데 손님이 오면은 재수 없는 손님이 오면 우리가 그거를 딱 뿌리잖아요. 뿌리는 즉시 뭔가가 물리쳐 나간다. 그래서 부정을 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왜 그게 재물신인지 저도 이해가 좀 아이러니해요. 이것도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어디에다 놓으면은 좋은지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요거 좀 가르쳐 드릴게.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제가 꿀팁으로 네네. 좀 알려드릴게. 네. 일단 입구에다 놓으세요. 현관. 입구. 현관.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일단 요만한 종재기에다가 산처럼 이렇게 놓는데 요걸 또 언제 바꾸냐. 1년 내내 시커매질 때까지 놓으면 안 돼 또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세요. 내가 만약에 30일 날 바꿨으면 30일 날 바꾸세요. 그리고 신발장 위에다 놓으시면 돼요. 또 언제 또 어디다 놓고 어디다 바꾸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신발장 위에다 놓고 신발장 안에다 놓으시면 됩니다. 또 위에다
올려놓으면 너무 또 보기 싫잖아. 그러니까 신발장 안에다가 산처럼 요렇게 놨다가 건들면 바꿔야 돼. 내가 손으로 건드려서 탁 건드렸다. 그럼 바꾸셔야 돼. 그리고 어디다 놓으면 부엌에다 또 이렇게 놓으면, 왜냐면 으슥한 곳에다는 무조건 놔야 돼. 그리고 또 어디다 놓으면 화장실. 네. 왜냐면 화장실은 습이 많잖아요. 네네. 근데 습을 다 빨아들인다 이게. 네네. 그래서 뽀송뽀송해져요. 소금이. 그것도 뭐, 어디다 담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. 항아리 그 조그만 거 저기 가면 사시면. 아니 아무데나 놔도 돼요. 밥그릇? 응. 밥그릇에다 놔도 돼. 근데 제일 잘 놓는 거는 습기를 빨아들이지는 황토 항아리에다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요. 그걸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돼. 천장하우스에 가시면 그냥 항아리 살 수 있어. 종재기. 아, 네, 조그만 거. 그것도 없다. 그냥 밥그릇에다 놓으면 돼. 근데 스텐에다 놓으시면 안 돼. 스텐에다 왜 안 내냐면 녹이 쓸어. 녹이 쓰르니까 항아리가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밥그릇도 그냥 그거 뭐지? 흙으로 만든 거. 황토.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스텐이나 양은이다 넣으면 안 돼. 왜냐면 녹이 쓰르니까. 아. 녹 쓰면 어떻게 돼? 재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런 데다만 놓지 마시고 네. 무조건 흙으로 된 거기다가 놓으면 좋아요. 그리고 방에다는 이런 데는 놓지 마세요. 그러니까 화장실, 부엌,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만 요 세 군데다만 활용을 잘 하셔도 왜? 부정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야. 그러니까 요 세 군데만 놓으시면 아마 1년 12달 부정은 없을걸요? 요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잘 일단 겉부정은 겉에, 속부정은 몰라 나도 그것까지는. 그러니까 겉에 모이는 부정만 해도 그곳은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 관제가 꼈대든지 상문이 꼈대든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찾아야지. 그런 거는 뭐 무속인 선생님을 찾든지 뭐 그렇게 하시고 그거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요? 그것도 나도 모르지 이제 그것까지는. 그러니까 아무튼 재물이 그렇게 해서 좀 모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자 어디를 가실 때 일단 신발장에서 거기다가 그거 말고 소금을 꼭 이렇게 놓으세요.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먹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모임 내가 뭐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뭐 승진율이 있대 그러면 거기서 소금을 이렇게 조금 집어갖고 주머니에 넣다든지 아니면 입에다 하나 물고 가다가 뱉다든지 이러면 짱이야. 그래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거 쌓여놓는 거 이거 가져가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. 잊어버리잖아요. 근데 보이면 넣어갖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면 진짜 좋다. 그리고 꿀팁 하나. 이사를 가실 때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그냥 쫙쫙 그냥 한번 다 이렇게 뿌리고 그냥 쓰르시면 돼요. 요거 대박이다. 네. 그리고 밥통에다가 부자가 되려면은 소금이나 쌀이나 넣어갖고 근데 그 집에 부정이 많이 꼈다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. 팥을 넣어갖고 가라, 쌀을 넣어갖고 가라, 소금을 넣어갖고 가라. 방법이 다 틀리답니다. 네, 집집마다. 이거는 집집마다 틀려서 뭐를 넣어갖고 가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. 그럴 때는 의뢰 하시면 되죠. 네,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다 틀려서 보리쌀 쌀 이게 아니라 쌀과 소금과 팥하고 틀려요. 세 가지 중에. 그래서 요거는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아. 요거는 아는 분하고. 그래서 또 따로따로 개개인이 틀리니까. 네,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금은 너무나 우리한테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. 콩나물 묻힐 때만 꼭 소금을 쓸 게 아니라, 미나리 묻힐 때만 소금을 쓸 게 아니라, 유익한데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소금은 늘 한 자루씩 많이 사다 놓고 베란다에다 놓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생활의 정보도 많이 알려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. 5분 전 6시입니다. 예. 어? 5분 전 6시. 5분 전 6시? 이거 5분 전 6시, 5분 전 6시. 자,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. 네.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무속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이시안이 되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밤 되세요. 네.